퍼커시브 할때 중략지가 아니라 검지로 치면 코타시브가 아니게 됐는데요? 그게 구조적으로 코타시브가 불가능할 텐데, 그렇게. 이게 코타시브가 이거예요. 브라우댄스에 쓰인 거는 코타시브가 아닙니다. 자, 코타시브는 중지 약지로 내려치면서 검지로 멜로디를 치는 이런 주법이고요. 플라워댄스에서 쓰인 거는 이 퍼커시브를 하면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내려치면서 멜로디를 치는 주법입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코타시브는 이 퍼커시브가 섞이지 않았어요. 이 내려치는 거를 오로지 이 중지 약지의 손톱 등으로만 쳐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 엄지로 퍼커시브를 치면서 멜로디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도 되죠. 이거는 바디에 대고 말고는 본인 자유야. 본인이 편하다 싶으면 되면 돼. 잠시만요. 저기 타미야노 그 대표님이 얼마 전에 이거 주셨거든요. 이렇게 피크도 되고 이게 한계야. 왜냐면은 바이올린이랑 일단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활을 쓴다고 해도 듣기 좋은 소리는 안 나요. 되게 짧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컨텐츠 만들기에는 괜찮은? 이게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그런 것들은 이제 쓱 하면 이제 활이 이만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코팅 때문에 엘릭서에서는 이게 1, 2번 줄밖에 소리가 안 나네. 굉장히 날카로워 소리가. 두 줄을 같이 할 수는 없을까?
천천히 긁으면? 이게 짧아서 좀 애매해, 천천히 하기. 아르페지오는 좀 하모닉스는 진짜 어지럽다. 야, 12프렛은 괜찮은데, 이게 높은 거는.